입술이 되게 얇은 남자. 아. 싫어한다? 아. 별로다. 왜? 언니들이 알려준 적이 있는데 입술이 얇으면 복이 없다? 약간 그런 아니 그럼 짠돌이다. Wake up.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관상은 과학이다. 아. 그리고 제가 유별나게 관상 아주 맹신론자거든요. 맹신론자. 저 관상을 굉장히 믿고 관상을 보고 잘 맞춰요, 사람을. 근데 관상, 일단 기본적으로 피하는 관상들은 있잖아요. 개인적으로 다들. 뭐 있어요? 채연 씨는 보자마자 아, 쎄한 그런 관상이 있어요? 개인 기준으로. 그러니까 눈 처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. 눈이 처진 사람? 울상. 아, 울상. 아. 이렇게? 울상. 아 진짜 울상이다. 눈꼬리가 처진 게 더 최악입니까?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게 최악입니까? 어떤 게 더 최악이에요? 입꼬리가 처진 게 더 싫을 것 같아요. 입꼬리가 처진 게. 눈꼬리를 좀 많이 보고. 입도 뭐 마찬가지고. 그리고 입술이 되게 얇은 남자. 늘 싫어한다? 아. 별로다. 왜? 그게 맞아 떨어진 적이 있어요? 확실히 저 사람 별로였는데. 아, 예전 언니들이 알려준 적이 있는데. 입술이 얇으면 복이 없다? 약간 그런 아니 그럼 짠돌이다. 아 그러면은 입술이 두꺼워야지 이 새끼 물려받을 게 좀 있고 나한테 좀 쓰겠구만. 아 야 그렇게 따지면 난 이재용이네. 그러니까 옹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. 옹졸해. 천천 안녕하세요.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된다? 나는 좀 맞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입술. 들었던 얘기랑.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. 명민주 씨는 피하는 관상? 있어요. 있어? 근데 관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 남자 잡아먹는 상이 있어요. 뭐지? 아 여성분들 중에? 뭐라고 설명 못하겠네. 약간 남자 잡아먹는 상. 그리고 세게 생겼다. 그것도 맞아요. 사실 입술이 이렇게 조그만 거는 관상학적으로 남녀 둘 다 안 좋아요. 눈꼬리는 이렇게 찍 올라가 있고 셀카 찍으면 이렇게 하면 찍 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어. 고상은 피합니다. 피해요.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근데 거의 명민준 씨랑 여성분들은 세게 생긴 분들은 저는 좀 저랑 안 맞습니다. 근데 주로 그런 세게 생긴 분들이 이러면 해도 되나? 뭐요? 나를 좀 선호해. 아 진짜? 족박 같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봐. 호갱 잡아먹으려고.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무서웠거든? 지금은 다 쳐낼 수 있는 스킬이 있지. 다 이렇게 끼부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. 나한테 아싸마 술 한잔 해야지. 그니까 술집 좀 그만 가. 뭔 소리 하는 거야. 골든블루로 잔술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이렇게 꺾이나? 누나 딴 거 없어요? 딴 거? 너 잔술 좀 줘요. 이거 이렇게 꺾나? 킵술 이놈의 자식이. 수세다. 걔네 뭐 아 그럼 전 다 쳐낸다. 어떻게 쳐내? 아 저 술 안 먹습니다. 아, 진짜로. 아, 그분들이 먼저 술 먹자 그럽니까? 아, 그럼요. 아, 근데 그런 분들 엮이면 아,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관상은 내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조심하자는 주의인 거지.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무언가 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난 이런 거는 좀 선호하지 않거든요. 맞아. 진짜 근데 명민주 씨 말 맞아요. 관상은 그냥 내가 처음에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. 그걸로 아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안 친해져 이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 줄 알고. 채연 씨는 우리 처음 봤을 때 우리 관상은 어땠습니까? 첫인상 플러스 관상? 약간 이렇게 본다면? 아 진짜 솔직하게 이제 우리 친하니까 우리 기억해 볼게요. 아 일단 오빠보다 오빠가 더 존재감이 있었죠. 어이없네. 해봐. 그래서 오빠를 봤을 때 좀 약간 능글맞을 것 같다. 조금 여자랑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오빠는 뭔가 착해 보였어요.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여자가 우리를 처음 보면 이미지나 아니면 관상이 어떨 것 같아요? 일단 조언을 팁을 좀 줘. 우리는 잘 모르니까. 나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. 내가? 응.
아, 노잼상. 가만히만 있으면 약간 좀 노잼처럼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. 뭐야, 칭찬이 아니었어? 아니 가만히 그냥 어디 뭐 그냥 길 가다 말 봤으면 아 지금 야야야 폰을 물어 오지마 오지마 막 이런 느낌. 아 근데 오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게 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도 그래. 있을 수 있겠다. 판단으로 써. 아니 노잼으로 봤다는 건 아니고. 그러면은 곽수산이 이제 여자를 새로 만난다고 하면은 곽수산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어필링이 됩니까? 바로 말부터 해야 돼요. 바로 말 조져야 돼. 말하면 확실히 플러스예요? 너무너무 플러스. 너무너무 플러스. 그거는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. 명민준은 말 안 해도 돼요? 나는 말하면 마이너스인가요? 오빠는 조금 다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. 근데 나는 일부러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20대 때 난 좀 성격이 바뀌었어. 나는 엄청 다정하게 그랬거든? 그러니까 애들이 직장이고 뭐고 다 사귀게 돼.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한 거야. 오히려 나 진짜 오빠가 무슨 어떤 매력 있나 보다 진짜. 나는 정말 어마어마해. 아 진짜? 나도 궁금해.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30대 되고 나서는 이 나는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다정하지만 이게 이 사람한테는 괴로움이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합니다. 우리 여자 출연자들 뭐 번호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아예 그냥 친하게 안 지내요. 나중에는 채연이가 분명히 우리 연락처 궁금해 할 거야. 절대 안 알려줄 거야. 진짜 꿈도 꾸지 마. 곽수산은 얘 관상 어땠습니까? 처음 봤을 때. 채연이? 아유,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겠구나. 관상만 보고도. 아니, 왜냐면, 채연이가, 솔직히 말하면. 나 궁금해. 나 재밌어. 이런 얘기 하는 거. 채연 씨도,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,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관상은 아니에요. 왜냐면 눈. 차갑게 보이지? 눈, 아니 뭐 미지근하고, 눈. 와 미지근. 이게 눈, 코, 입이 뚜렷하잖아. 뚜렷해.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귀여운. 아 박보영상. 아이유. 막 그런 느낌. 아이유 느낌. 그러니까 나 남자 이상형 물었는데 저 아이유 이러면 아 아니다 나랑. 그거 봐 이러니까. 뚜렷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. 그랬어요. 아 그래도 이성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는데 느낌은 어떻습니까? 그냥 뭐 이성 아니어도 그냥 사람이라는 느낌. 근데 그건 있었어. 아 이 친구가 그 여우는 아니구나. 아 그러니까 여자 잘 못 보네. 아 얘가 되게 솔직한 매력은 있잖아. 채연이 솔직한 매력은 있잖아. 아 솔직하게 커밍아웃 해줘요. 본인은 여우과에 좀 더 가깝습니까? 곰과에 가깝습니까? 저는... 요거는 카메라 진짜 끌게요. 편집 할게. 전 진짜 여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. 전 진짜 여우가 되고 싶어요. 내가 봐서 여우 아니고 싹 좀 더 살쾡이. 아, 닭 잡아먹는 상. 야, 삭 무섭지. 아. 보기 드물거든, 삭은. 그렇지. 삭상. 삭상이야. 삭상. 살쾡이 상. 좋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순수했어. 왜냐면은, 순수했어? 그 있잖아요. 원래 여우 같은 분들은 방송 와서 안녕하세요. 네. 눈을 꼭 그렇게 희번득하게 해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고 방송하고 네, 고맙습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이러고 가. 뭔지 알지? 근데 채연이는 그래도 사람이 진짜 진솔된 게 뭐였냐면 방송 끝났는데 오빠 근데 그 남자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? 오빠 봤을 때 그래요 진짜로. 어떻게 해? 나 연애하고 싶은데. 솔직하더라고 얘가. 그런 매력이 있어. 만약에 이채연이 사귀자 그러면 사깁니까? 쉽지 않죠. 아, 왜 그 결격 사유는 뭡니까? 사귀잖아요. 아 잡아먹겨. 저는 잡아. 너는 닭상이야. 저는 닭이에요. 그래서 아 잡아먹겨. 무슨 띠죠? 저 원숭이 띠요. 원숭이 띠 오빠 아니야? 말띠.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. 채연 씨 무슨 띠죠? 소띠요. 소띠. 그 약간 소 닮기도 한 것 같기도 하다. 소띠. 소띠랑 말띠랑 안 맞아요. 아 그래요? 원숭이는요? 원숭이도 써. 원숭이 다 올라타거든요. 이성적으로. 그래요? 이성적으로는. 네. 좋아요. 관상 is science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관상 때문에 일부러 무언가 다가오는 인연을 막 이렇게 미리 쳐낼 필요는 없다. 그냥 이런 거 내가 조금 기피하는 관상 이런 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아 근데 채연이 만나는 분은 진짜 웃기기 쉽긴 하겠다. 그치? 맞아요.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이렇게 오빠들이 너무 재밌어요.
재밌는 사람 많이 못 봐가지고. 아, 주로 만나는 남자들은 이제 좀 노잼들. 주로 입술 두꺼운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? 아니,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나는 궁금해. 우리는 항상 여자친구 들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데 재미없는 사람들 채연식 기준으로 재미없다고 느낀 분들은 무슨 대화를 해? 뭐 밥 먹거나 그러네. 드라이브 하거나 궁금하다. 무슨 대화를 하면서 가? 근데 뭐라고? 완전 노잼 진짜 못 만나요. 정말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. 그럼 우리 오늘 또 이게 시청자분들이 팁 하나 얻어갈 수 있게 완전 노잼이면 어떤 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노잼인 케이스가 많습니까? 노잼인데 센스도 없는 사람들. 그런 뭐가 있을까? 착한 건 착한 건데 이런 거죠. 제시하는 거 없고 그냥 다 맞춰주려고 밥 먹었어? 뭐 배고파? 뭐 먹을래? 약간 좀 그냥 너무 정말... 교과서적인 그런 질문과 답변들. 본인의 그런 제시하는 리더 이런 건 없어. 오히려 좀 리더처럼 그냥 제시해서 끌고 가는 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더 나아요? 굳이 하나 고르자면? 아니, 만약 내가 배고프다 했어요. 내가 지금 뭐 밤이 늦었는데 뭐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상황이었어. 그래서 에고 어떡해. 난 이만 하면 킹받아. 갑자기 그거 넘은 지 아니야? 아 그래? 에고 어떡해 이러면 뭐야? 에고 어떡해? 페민원을 시켜야지? 에고 어떡해 왜 킹받습니까? 공감해 준 거잖아. 남자 입장에서는 어떡해 이렇게 해준 건데. 아 그래서 에고 어떡해 집에 먹을 거 있어? 어. 아니 없어. 없어? 어. 페민원. 에고 어떡해. 내알 진짜 내알. 나 그래서 뭐라 했잖아요. 뭐라 그랬어? 아니 자꾸 왜 어떻게 어떻게만 하냐고. 아 어떻게 어떻게.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. 왜 자꾸 어떻게 말해요. 아이고 어떻게. 약간 정확한 솔루션도 없으면서 어떻게 뭐 이런 거. 좀 해결책 내주는 게 좋죠. 쓸데없는 공감, 비효율적인 공감. 가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. 차라리 빨리 뭐라도 먹어. 이게 낫지. 에고 어떡해 어떡해 계속 막 이러면. 알겠습니다. 자 쓸데없는 공감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채연 씨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았어요 채연 씨? 네 저 오늘 텐션 좋았죠. 텐션 좋았어요. 아 좋았어요. 괜찮았어요. 훌륭했습니다. 외모 텐션 좋아. 최고였어. 저의 사랑을 앞으로도 응원해 주세요. 다음에... 넌 계속 썸만 타. 알았어. 텐션 진짜 좋다. 알았어. 제가 봤을 땐 다음에 왔을 때 또 사람 바뀌어서 옵니다. 아니야 나 이제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러고 싶어요. 아 그래 그렇게 차라리 와라. 그럼 너가 사귀자 그래 그냥. 오늘 4일째죠? 오늘 약속 잡으세요. 자 그럼 우리 채연 씨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형님 노님들과 함께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